15번. 자, y는 2x랑 y는 마이너스 ln x랑 OA는 요 위에 A점 있고 요 위에 B점 있는데 OA는 2,5,1에 맞아요?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앵글 AOB가 앵글 AOB가 몇 도래? 90도. 90도래. 이때 OA 비율기 구해봐야 이거지? 네. 그죠? 그래서 여기 X, 여기 Y, EX 이렇게 그려지죠? 맞냐? 네. 요 위에 A가 있고 마이너스 LX는 이렇게 그려지지? 맞냐? 요 위에 B 있는데 요렇게 요렇게 하고 이거 수직이다 이거지? 네, 그죠? 그리고 요 길이 두 배가 이 새끼야? 맞냐 안 맞냐? 아, 네. 맞지? 네, 그래서 또 OA 비율이 구하래. 어떻게 풀면 돼? 어떻게?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 A, 9 놓고 여기 놓고 맞지? 기울기 곱셀이니까 안 나와. 맞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역함수? 역함수. 역함수 하고 y는 x에 대칭시키 y는 x에 대칭시키고 그 다음에 이 새끼 x 좁게 칭시키면 이 새끼지?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새끼 이용해보자.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짜란, y는 2x인데 자, 이게 y는 x야. 사실 분명하지? 자, 여기 이렇게 A가 있는데 이 새끼를 대칭해. 아니야? 대칭하라고? 이렇게 대칭 인정해? 네. 그러고 나서 이 새끼를 여기다 이렇게 대칭했어. 인정해요? 네. 맞죠? 그럼 요각과 요각과 같은 거고 이렇게 이용하면 요각과 요각이 같은 게 90도 나와요. 아, 90도 나오지? 그러면 이 새끼 반 줄인 게 비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인정해, 안 해? 인정하지? 네.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a,2a라 놓고 이 점의 좌표는 2a,a라 놓고 이 점의 좌표는 2a,-a가 되고 반으로 줄었으니까 2분의 1에 2a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네. 이 새끼가 어디 있으면 돼? 여기 있으면 되는 거야? 네. 마이너스 2분의 1 뭐는? A는 마이너스 ln에 2분의 1에 2a를 풀 수 있어? 풀 수 있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a는 쟤는 ln이야? 하나는 그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어? 쓸 수 있지? 넘어가면 2분의 1 a는 ln2로 나와 안 나와? 나오지? a는 ln3 이러고 나와요? 네. 맞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ln4, 콤마 4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네. 그럼 ln 4분의 4야? 네. 인정이 하네? 네. 그럼 기울기가 ln 4분의 4인데 이게 2 ln이지? 네. 그럼 ln 2분의 2 이러고 되겠네. 알겠어? 네. 그러니까 처음에 선생님도 처음에 풀 때 여기를 몰아놓고 a, 2a 이해 돼? 그 다음에 요점의 좌표를 그냥 b, 마이너스 lnb 놓고 수직 조건 해서 a 찾아보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 그래서 바로 생각을 고쳐먹었어. 다른 거 뭐 좀 있나 보다. 알겠어? 그래서 왠지 역함수를 이용할 것 같더라고. 그지? y는 2x, 그 다음에 y는 x 대칭시켜서 다시 대칭시키면 이런 거 나오는 확률을 이용하? 했더니 바로 나오더라고. 90도가. 알겠어요? 네. 막혔을 것 같아? 15번에서? 그죠? 자, 그 다음에 17번. 자, fx 곱하기 gx는 x 4승 빼기 1이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 제곱에 g'x dx가 120이래.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뭐 구하래? x3승에 f 구하래지? 네. x2승에 f 인정해? 네. 선생님 생각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 여기 fx제곱 g'. 얘를 뭔가 이용을 하려고 들었을 것 같아, 니네가. 그치? 그래서 그거 미분했을 것 같은데, 맞아? f'g에 더하기 f에 g'은 4x3승. 인정해? 자, 니네 아마 처음에 이런 생각도 했었을 것 같아. 이런 생각. 여기 g'x니까 fx 놓고 갖다 대입. 그치? fx 놓고 갖다 대입. 이런 생각을 한 친구도 있었을 거야. 그래서 치환 조건 하려고 봤더니 g'x는 있긴 한데 gx를 치환할 수 있긴 한데 x4승 빼기를 어찌할 바를 모르겠잖아. 그래서 그방식 했다고. 알겠지? 그래서 g' 있으니까, 아 g', 관계식이 두 개니까 g'을 등장시켜야지 해서 미분을 했어. 그치? 일단 여기 4x3승이 나왔어. 그러고 나서 봤더니 x3승 f. 그치? 이렇게 봤더니 저기다가 뭘 곱한다? f를 곱하자는 거지. 맞아? 그래서 f의 f'의 g 더하기 f제곱의 g'이고 4x3승의 f 이렇게 되네. 맞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 여기 마이너스 1부터 x3승 f잖아. 아, 그래서 이거는 연습했던 거. 맞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 쳐야 되겠구나. 맞아? 그랬더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 f'g고 더하기 이거는 얼마야? 121이라고 준 거 아니야? 이해해 안 해? 네. 맞죠? 그 다음에 4배에 내가 구하는 x3승 f라는 거지. 됐어? 근데 뭔가 잘한 거 같더라고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이 새끼 찾으려고 했는데 이 새끼 찾으려고 건들 수 있는 식은 여기 두 개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해돼 안 돼? 여기가 fx 제곱이네? 여기 ff'이네? 저렇게 미분하면 이 아니야? 맞아 맞아. 이렇게 미분하면 되잖아, fx 제곱.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부분 적분 치는 거지. 얘네 이 새끼 세모 쓰고 인정해? 그냥 쓰고. 그지? 그 다음에 이 새끼 적분하고. 맞아? 인테그랄 저 새끼 미분하고 2에 ff'에 적분하고 이게 120 아니야 지금? 인정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인정해요? 그랬니 1 넣었더니 뭐 나와? 0 나오네. 마이너스 1 넣었더니 또 0 나오네. 그러니 이 새끼가 얼마나 되는 걸 잡아? 마이너스 60이라는 게 잡히지. 이해돼야 돼. 그래서 60이 될 거고 4로 나누니까 10이 되겠네. 이해돼요? 알겠지? 이거 이런 거는 좀 바로 봤던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 맞은 사람. 저렇게 풀었어? 자, 그 다음에 18번도 했던 거지? 18번도 맨날 그 당첨제비랑 비당첨제비 해가지고 했던 거잖아, 선생님이랑. 맞죠? 자, 그 다음에 21번. A점은 마이너스 2,0이야. B점은 2,0. 이 자리 원래 적분 자리지. 맞지? 적분 자리도 적분 안 나오고, 도형 나왔어. 기백 나왔는데, 기백. 맞아. A점 마이너스 2,0, B,0. 뭐가 느껴져? 형, 초점이라는 게 느껴졌어야지. 알겠어? 문제 보면서. 아니, 공감 문제인데 1학년 문제를 내진 않았을 거 아니야. 맞지? 초점이라는 게 느껴졌었어야지. 그래놓고 PA 더하기 PB인데 이거 봐봐. 또 거리 합이잖아. 그지? 거리 합인데 언제일 때 P가? 0,6일 때 최대래. 맞아 안 맞아? 그지? 그 다음에 P가 얼마일 때? 2분의 5, 2분의 3일 때 최소래. 맞냐 안 맞니? 인정해? 맞지? 자, 그랬는데 문제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직사각형. 맞아?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이 P는 직사각형 위를 움직이는 점이지? 네. 이해돼야 돼. 맞아? P의 좌표가 0,6. 그러니까 이건 직사각형 위의 점이고 얘도 직사각형 위의 점이야. 두 점밖에 안 알려준 거지. 그러니 뭘 할 수 있어? 이거 초점이라고 딱 보는 순간 인식하고 거리합이라고 인식했으면 타원이라 생각이 들지?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럼 0,6일 때 거리합이 최대다 이거 아니야?
맞아? 그럼 제일 큰 타운 나온다 이런 거고 이때 최소다 이거니까 제일 작은 타운 나온다 이런 의미네. 맞아 안 맞아? 이해돼요? 그래서 그려 제일 큰 타운 구현하자고. 이렇게 있는데 초점 마이너스 2 여기 2지 인정? 여기 6이잖아 이렇게 이어버리면 맞아요? 40 아니야 무슨? 인정이 안 해. 그럼 제일 큰 타원은 40분의 x제곱에 36분의 y제곱은 1, 2가 나오겠네. 제일 큰 타원 이랬지? 그럼 제일 작은 타원은 2분의 5, 2분의 3이잖아 그죠? 그럼 제일 작은 타원은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 이쯤 있다 이거 아니야? 2분의 5, 2분의 3이 그럼 얘는 거리 합을 구할 수밖에 없지? 인정해야 하네. 그래서 이거 둘이 거리 구하면 4분의 81 어? 네. 루트 인정하지? 어? 더하기 이거 거리 구하면 얼마? 루트 3분의 81 맞... 아니지 4분의 81에다가 더하기 얼마? 3분의 9? 4분의 9 맞지? 네. 더하기 그 다음에 요렇게 두 점 사이 거리 하면 3분의 1? 네. 그 다음에 4분의 9 인정? 그치? 그럼 4분의 90이니까 2분의 3루트 10? 어? 그 다음에 4분의 10 2분의 루트 10? 그러니까 거리합이 2루트 10? 인정해? 그럼 여기 얼마? 여기 루트 10 인정? 그럼 요렇게 이기면 너도 루트 10? 맞아? 네. 그럼 넌 얼마? 루트 6? 어? 그래서 다 했네. 10분의 무슨 제곱? x제곱 더하기 얼마? 얼마? 6분의 y제곱은 1이지 이해돼 안돼? 자 봐봐 결국은 p는 요 새끼 내부에 있어야지 넘어가면 거리가 더 길어지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 새끼 외부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니 그려보자 짬뽕에서 원뽕 짬뽕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맞지? 마이너스 2, 2 이렇게 있고 2, 4, 6 여기네 맞죠? 그 다음에 4루트 40은 6보다 좀 크지? 네. 맞아? 한 6점 한 6점 아니지 한 6점 해서 이런 타원 아니야? 맞니 안 맞니? 맞아요 이런 타원 맞아? 이런 타원이고 그 다음에 쟤는 루트 10? 루트 10 3점 얼마 얼마? 그지? 한 6점 지나고 그 다음에 루트 6 2점 얼마 얼마? 2점 2점 맞아? 이런 타원이지? 돼야 안 돼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고 2분의 3, 콤마 뭐가 있고 2분의 5가 있네 반대로 어? 2분의 5, 콤마 있고 그래 2분의 5, 콤마 2분의 3 여기 있는 거지? 인정해야 돼. 그리고 2점 지나고 2점 지나야지 타원 저기 직사각형이 그럼 제일 크대잖아. 근데 밖에 있어야 돼. 그러면 얘를 직사각형의 한 변으로 보면 사각형 못 만들지? 네. 직사각형 전 대각선이어야 돼. 그리고 밖에 있어야 되니까 제일 커야 돼. 이 새끼 모면인데 접사? 인정해야 돼. 네. 그죠? 그래놓고 요렇게 맞아? 네. 이렇게 돼서 이게 제일 큰 거 아니야? 네. 돼야 안 돼요? 됐죠? 그러면 결국 이 접선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2분의 5, 2분의 3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10분의 1에 2분의 5x 인정? 어? 6분의 1에 yy 쪽이고 2분의 3y 이게 1이야? 네. 맞죠? 그러니까 x 더하기 y는 4 이러고 나와 안 나와? 네. 여기가 4 아니야? 네. 여기가 6이네? 네. 그리고 2지? 네. 그럼 6이 나왔네. 그러면 루트 2 인정해야 돼. 45도니까. 인정해요? 네. 그럼 이제 뭐만 잡아내는데? 이비만 잡아냈는데? 그럼 이걸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이 새끼는 뭔데?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6 아니냐? 네. 그럼 이 새끼랑 누구랑? 이 새끼랑 열을 타면 되겠네? 네. 집어넣어. 40분의 무슨 제곱? 네. x제곱 더하기 36분의 x제곱. x 전개해. 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36이야? 네. 너가 1이네? 네. 그럼 1 죽어 이렇게? 네.
인정해 안해 맞죠? 그리고 나서 3분의 36x 제곱 맞아? 36에 40x 제곱 더하면 얼마냐? 76x 제곱이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 곱하기 12x 이렇게 나와? 이게 0이네? 약분 4로 약분 4에는 4, 4고 36 맞아? 120x x는 얼마야? 19분의 120이네? 인정해 안 해? 이 새끼 x 잡혀봐 19분의 120 아니야? 맞냐 안 맞냐? 그러면 요렇게 길이가 19분의 120이지? 이거 45도 아니야? 그러면 19분의 120 루트 2야? 인정해 안 해? 인정?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되겠네? 19분의 240 알겠지? 낮은 사람 생각하는 힘 봤지? 어? 자, 그 다음에 29번 몇 번? 29번 자, A점은 사빵빵이야? A점은 사빵빵 x 더하기 y 더하기 루트 2z는 빵이야 op 백탄은 얼마? 9 이하의 자연수래 1, 2, 땡땡땡땡땡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자, OA 내죠 AP는 6일 맞죠? AP 내죠 OP의 최대 최소 구하래 내적의 최대 최소네? 맞지? 내적의 최대 최소인데 P가 뭐야? P를 해석해 봐야 되겠다 그지? 이해돼? 선생님 문제 딱 보는 순간 뭔데? 그냥 뭔가 이렇게 좀 분석하려니까 귀찮잖아 맞지? 그래서 뭐 있냐면 그냥 P를 x, y, z로 놨어 뭐로 놨다고? 그냥 샤프 좋길래 있죠 P를 x, y, z라고 놨어 그냥 툭 알겠지? 이해돼? 그래놓고 보면 x제곱, op, y제곱, z제곱은 1의 제곱, 2의 제곱, 그래서 어디까지? 9의 제곱이야, 인정? 그리고 저 P는 또 뭘 만족시켜? X 더하기 Y 더하기 루트 2Z은 0을 만족시켜, 인정해? 그 다음에 또 뭘 만족시켜? OA 내적 AP, OA가 뭔데? 4형 0이야? 그럼 AP는 뭔데? X 빼기 4에 Y, Z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6이래, 맞아? 그럼 4X는 2이고 그러니까 x는 얼마? 2분의 11 인정해요? 안 해요?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이렇게 했어 자 그러고 나서 2분의 11 집어넣어 그럼 4분의 121이야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1의 제곱 2의 제곱 댕댕댕댕댕 9의 제곱인데 이 새끼가 약 얼마지? 40점 얼마 얼마지? 맞아 안 맞아? 30점 얼마 얼마인가? 그러네 30점 얼마 얼마지? 인정해 안해 30점 얼마 얼마잖아 야, 자지마 30점 얼마 얼마니까 이건 뭐부터 가능해? 이거 1제곱 2제곱 안 되지? 그러면 36부터 가능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6의 제곱 7의 제곱 8의 제곱 9의 제곱만 가능한 애도 잡히네 이해돼 안 돼? 몇 가지 알겠어? 자 그러고 나서 구하라는 게 여기 또 있네 또 여기도 하나 해야지 여기도 여기는 뭐야 y 더하기 루트 2z지? 네 맞아 안 맞아 y 더하기 루트 2z는 얼마야? 2분의 11? 빼기 2분의 11?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얘기네 일단 이거 통 넘어갔어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구하라는 걸 관찰했지 다 잡은 것 같아서 AP, OP AP는 뭐야 AP는 AP는 x-4에 yz야? 인정해? OP는 뭔데? 그냥 x, y, z 아니야? 최대 구하래잖아 x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2분의 11? 네 얼마니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9? 2분의 19 어? 아니야? x 2분의 19
아, x가 2분의 11이구나. 마이너스가 아니라 여기 있네. 여기 봤어요. 2분의 11에서 그럼 2분의 3? 네. 그 다음에 x는 2분의 11? 네. 그럼 4분의 33? 3분의 33. 그 다음에 y제곱? z제곱? 이해돼? 이 새끼 최대 최소 구하래. 맞아 안 맞아? 최대와 최고 구하래. 그랬더니 여기 y제곱 z제곱 있지 않아? 우리가 y제곱 y제곱 z제곱은 최소는 얘고 최대 이렇게 각각 대답하면 안 돼. 왜냐면 요 조건 하나 더 있잖아. 얘하고 얘하고 만나야지. 예. 동시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해보면 되지. 그러면 0,0에서 0,0에서 이 거리 구해보라고. 얼마? 루트 5야? 아? 3. 루트 3이냐? 미안해. 루트 3분의 2분의 11이야? 네. 인정해? 네. 아, 그러면 얼마야? 2루트 3분의 11 이렇게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러면 집어넣어. 얼마야 루트? 12분의 121이야? 네. 맞냐 안 맞냐? 네. 이해돼? 그러면 이게 뭐야? 약 10점 얼마 얼마야? 네. 이해돼 안 돼? 10점 얼마 얼마잖아? 인정하니 안 하니? 네. 그러니까 중심에서 평면까지 거리가 10점 얼마 얼마지? 10점 얼마 얼마보다 커야 된다며. 이 새끼 30점 얼마 얼마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인정이 안 해? 그러면 이 새끼는 돼 안 돼? 36에서 30점 얼마 얼마 빼면 안 되잖아. 맞아 안 맞아? 인정해? 이게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지 얘들아? 아니지? 미친 거 아니야? 루트 10점 얼마 얼마니까 이거 3점 얼마 얼마지? 이해돼 안 돼? 그럼 이 새끼 버려야지? 이해돼 안 돼? 36에서 30 그러면 6점 얼마 얼마잖아. 루트 씌우면은 2점 얼마 얼마지? 네. 인정해 안 해? 이 새끼 버리고 이 새끼부터 가능한 거야? 네. 맞죠? 그래서 최대는 얼마? 4분의 33에 더하기 9의 제곱 81 마이너스 4분의 121. 인정? 최소는 얼마? 4분의 33에 누구? 7의 제곱 49 마이너스 4분의 121. 인정해? 이렇게 더하면 답이야. 어? 자, 봐봐. 그냥 이것저것 따지기 싫어서 자꾸 보여서 했더니 해서 안 되고 딴 거 하려고 그랬어. 근데 금방 되지. 이해 돼요? 어? 따라서 하나 풀어볼까? 어? 아직 안 풀어봤는데. 따라서 한번 풀어줘, 기아로. 하나 풀어주고. 기아로 말해. 어? 기아로 좀 해봐, 쉬워요. 몰라, 들어갔다. 이거 안 어렵잖아, 지금. 할만하지? 기아로 한번 풀어보자. 알겠다. 기아로 한번 풀어보겠어. 자, 여기 봐봐. 이걸 다 그릴 순 없고, 알겠죠? 다 그릴 순 없고, 일단 또 생각 또 딱 해보자. A점은 사형형이야. A점은 사형형. 평면이 하나 있네. 어, 근데 이 평면의 특징이 원점 지나네? 이런 거 잡힌다, 그지? 이 평면의 특징이 원점이 지나. 그죠? 그러면 얘는 뭐 아직까지는 뭐 좀 건들 게 없는 것 같고, 그냥 구라는 거 정도밖에. 알겠지? 그러니까 중심이 오고 반지름이 1, 2, 9인 동시 건드린 거지, 이렇게. 그런 구다라는 거. 그 다음에 ON이랑 AP가 6이야. OA, AP, 6? 얘는 좀 해석할 만한 게 있네? 인정이 안 해. 얘는 해석할 만한 게 있지. 뭐야? OA야? OA가 이렇게 있어. 그지? 근데 OA의 길이가 4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러면 OA, AP니까 이렇게 가서 내려 찍어서, 맞아, 안 맞아? 내려 찍어서 길이 곱하기 길이 한 게 6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를 얼마 나와야 돼? 2분의 3 나와야지? 이해돼 안 돼? 그러니 P는 여기 이런 평면에 있겠네? 이해돼 안 돼? OA를 수직으로 하는 평면 위에 있겠어. 이해돼 안 돼? 이해되지? 어. P가 저런 데 있네? AP, OP의 실내값 구하래. AP, OP. 여기 어디인가 있는데 P하고 AP, OP. 최대를 구하란다? 이해되지? 자, 그러면 좀 해보자고.
일단 P는 2평면 위에도 있지. 맞아? P는 2평면 위에도 있고 요 위에도 있고 요 평면에도 있어. 이해되는데 인정해? 됐지? 그럼 생각을 잘해봐. 얘하고 얘하고는 결국 뭔 거야? 원이지? P는 원 위에 있네? 이해되는데 P는 원 위에 있어. 인정? P는 원 위에 있는 거 인정하냐고. 인정해? 자, 이렇게 해서 이 평면을 x 더하기 y 더하기 루트 2z은 알겠지? 0. 이해되는데 x 더하기 y 더하기 루트 2z은 0이고 여기 어딘가 원점이 있을 거고. 이해되는데 여기서 반지름이 1, 2, 3, 4 이렇게 9. 이 원위에 있겠네. 맞잖아. 중심이 빵빵빵인데 맞아? 중심이 빵빵빵인데 이 새끼 원점 지난대네. 이해되는데 P는 어딘가 있을 거야? 이해됐지? 그럼 띠누가 기하로 풀길 원했으니까 A가 어딘가 있어야 되겠네. 그럼 맞아 안 맞아? 인정해? 이해되는데 그지? 그러면 니네가 뭘 할 수 있니? 니네가 자 이렇게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 새끼 뭘 할 수 있는 거야? OA 벡터와 이 새끼의 일단 직평각을 찾아낼 수 있겠네? 아니 좀 모르겠으니까 다 해보라고. 이해되는데 그림 그려놨어. 그러면 사인 세타는 이거 얼마야 불러? 2분의야? 맞아 안 맞아? 사인 세타는 2분의 아니지 뭐하는 거야 병신 새끼. 맞네. 2 곱하기 저 새끼 크기 얼마? 4야? 어? 15분의 4니까 2분의 1이네? 꼬매? 몇 도? 30도. 이해되는데 그리고 방금 봤잖아 P는 이렇게 여기가 얼마? 2분의 3인 거 아니야? 이해되는데 P는 2분의 3. 이해돼? 그리고 어디 있다고? 얘한테 수직인 평면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인정해야 돼. 그냥 수직인 평면이니까 그냥 하나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지금 보니까 이렇게.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돼? 알겠어 모르겠어? 이해되지? 그럼 이렇게 교선 위에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게 수직이니까. 이해되니 안 되니? 되지? 세준 돼? 어. 그러니까 이게 교선 위에 있는 거야. 이 교선 위에. 돼요 안 돼요? 알겠지? 그럼 이 교선 위에 있는데 잘 봐 선생님. 이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버리면 이게 60도가 되겠네. 이거 수직되고 맞냐? 네. 그치? 이거 얼마라고? 4 더하기 2분의 3. 이게 얼마? 4 더하기 2분의 3 하면 얼마야? 2분의 11? 네. 인정하지? 2분의 11. 그럼 얘는 얼마? 2분의 2루트 3분의 11? 맞아? 얘는 루트 3분의 2분의 10. 저기 루트 3분의 11 루트 3? 아니 뭐하는 거야 동심. 맞네. 루트 3분의 11. 인정해야 안 해? 인정하지? 지금이라면 P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여기 있어야 되는 거 맞지? 여기 있어야 되는 거 맞네? 인정해야 안 해? 인정하지? 자,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는 거야? 요 길이가 얼마지? 이 길이가 루트. 자, 푹 집어넣어봐. 루트 3분의 121? 어? 맞지? 그럼 40점 얼마 얼마니까 이 길이가 6점 얼마 얼마? 인정해야 안 해? 6점 얼마 얼마? 그 다음 봐봐. P는 또 어디에도 있어?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여기서. 맞아 안 맞아? 근데 요 길이가 얼마야? 루트 3분의 6점 얼마 얼마니까 반지름이 1인 요 위에는 P가 있을 수가 없지. 반지름이 2 얘도 P가 있을 수가 없지. 이해되는데 P는 얼마일 때 P는 최대 언제까지? P는 최대 여기가 9라 치자 그냥. 이해되는데 여기가 9. 이해돼? 그럼 여기가 6점 얼마 얼마를 말해매. 그럼 여기 얼마일 때? 7일 때. 이해돼 안 돼? 그럼 반지름이 9고 7일 때 이때가 최소고 이때가 최대겠네. 이해돼 안 돼요? 인정해요 안 해요?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야 AP 내죠 OP. AP 어딨어 AP? 이거야 이거? A가 여기 있네. AP 내적 OP. 얘랑 얘랑 내적하는 거지? 맞니 안 맞니?
저건 어떻게 대적할래? 저거는 분해? 분해하자. AP를 얘네한테 AP를 분해하자. AP AP는 뭐라 쓰면 돼? OP 빼기 OA 저기 OA라 쓰면 돼? 인정해야 돼. 인정하지? 그러면 OP 빼기 OA에다가 OP 내적하는 거 아니야? 그럼 OP 제곱에다가 OA 내적 OP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인정해야 돼. 인정하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구폰 있네. 맞아 맞아. 여기서 OA 내적 OP 빼기 OA라 쓸 수 있어 없어? 이게 6 아니야? 5A 제곱은 16 아니야? 16이니까 5A 내적 OP는 얼마 나와? 22 이러고 나오겠네? 인정? 어? 그러니까 이 새끼가 22네. 맞지? 그럼 최대는 9A 제곱 빼기 22. 최소는 7A 제곱 빼기 22 이렇게 하면 되겠네. 선생님 생각에 너네들 이거 어려워. 알겠어? 선생님 연습 많이 시켰다 하더라도 이거 어려워. 알겠지? 다 이렇게 풀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거 어렵다? 어? 성공 표시 되게 좋았어 그거 생각보다. 알겠지? 자 또 봐봐. 불연변 단면화? 단면 연습 많이 했잖아. 그지? 단면화 많이 했네. 무슨 평면 필요해? 무슨 평면? 무슨 평면? x 더하기 y 더하기 루트 2 z는 0이라는 평면 필요하지? 여기 뭐 있어? 여기 원점 있네? 맞아 안 맞아? 여기 원점 있네? 여기 a 있네? 맞아 안 맞아? 맞아. a 있네? 이렇게 되면 아까 2분의 3까지 했어 안 했어? 했네. 그럼 루평면 위에 있네? 아까지 이해되는데 그러면 p가 여기라는 거 알겠어 모르겠어? 단면화 시켰을 때 이해되는데 그지? 그리고 여기서 반지름이 1인원, 반지름이 2인원, 반지름이 3인원 다 나온 거 아니야? 인정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지? 그리고 뭐 30도라고 아까 구했어 안 구했어? 구했어. 구했네. 여기 얼마? 여기 아까 했잖아. 이거 얼마였지 아까? 3분의 루트 121이었지? 루트 3분의 121이었잖아 아까. 이해되는데 네. 맞아? 그러니까 이 새끼가 얼마? 3점? 아니지 6점 얼마 얼마지? 됐네. 그러면 니네가 조금만 생각했었으면 단면화 이렇게 해놓고 그지? 여기서 P가 여기 자체라는 걸 간파할 수 있었겠지. 단면화로 시작을 했지만 여기서 입체를 해서 아 이게 지금 9구나 이게 P라는 거니까 맞아 안 맞아? 맞아. 점은 선이잖아. 아 그럼 여기가 7이구나 이렇게 됐겠네. 이해되는데 됐지? 그래놓고 결국 뭐야? AP 내적 OP인데 자 이거 못 봤다 치자. 분해하는 거 알겠지? 이거 분해하는 거 못 봤다 치자. 그러면 결국은 이 새끼랑 맞아 안 맞아? 이 새끼랑 결국 이 새끼 내적하는 거 아니야? 이 새끼랑 인정하니 안 하니? 인정해요? 여기까지 알겠냐? 이해되지? 그러면 시계 뭐 어떻게 해? 진짜 나는 진짜 모르겠어 선생님. 여기가 4야 여기가 4.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얘랑 얘랑 내죠. 얘랑 얘랑 내죠. 이건 분해해도 1이네. 이렇게 분해해도 1이지? 맞아 안 맞아? 인정해? 인정해? 이건 어때 이거? 그럼 내가 찍어. 내가 찍어. 이렇게. 이건 어떨까? 맞아? 그러면 길이 곱하기 길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하지? 지훈아. 지금 지훈이하고 태랑이 형군이 몇 명밖에 안 보니까. 자, 이랬어? 그러면 요 길이 알아 몰라 지훈이? 이거 알지? 루트 3이야. 이거 알아 몰라? 이거 알잖아 맞지? 그 다음에 이 길이 구해낼 수 있어 없어? 이거 수직이잖아. 요 직각삼각형은 보여 안 보여? 족같지만 뭐 같지만 족같지만
숫자는 좁았지만 결국은 내가 이 길을 구해낼 수 있다 이거지. 인정해 안 해? 그럼 요 길이 나와 안 나와? 그거 나오잖아. 그러니 길이 곱하기 길이 하면 되겠네. 좁았지만 이해돼야 안 돼요? 네. 못 봤으면 인정해. 네. 그런데 이 새끼 봐봐. 요런 단어 기억해놔.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기대하는 거 OAAP, AAP니까 내적할 때 시점 통일. 뭐 통일? 시점 통일. 알겠지? 자 이거 29번 보면서 성분 표시로 접근 한 사람 좀 들어봐. 성분 표시 한 번이라도 해보려고 한 사람. 근데 안 나왔어? 망했어? 됐어? 네. 뭐가 좋아? 성분 표시 좋지 생각보다. 내가 노래를 불렀잖아 시댄 커트라 성분 표시. 어? 하라고. 자 다음에 이제 30번. 야 살다 살다 이렇게 쉬운 30번 처음 봤지? 어? 프라임이야. 맞아? 네. 파이에 F1이래. 사인 파이 X지? 사인 파이 X 더하기 F3에 뭐 X 더하기 OX 제곱 이렇단다 그죠? 네. F7 구해보래. 뭐하래? FX 찾아봐 이런 얘기야. 네. 이게 실수 전체에서 이게 성립한대지? 네. 그럼 뭐하고 싶어? 접근 하고 싶은데 이거 EX 더하기 이렇게 곱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아? 이분 네. 결과물이 있어야 곱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네. 이분 결과물이 있어야 곱하지? 네. 인정해? 그래서 왼쪽 거 접근하면 뭐 나와 이제? fx 제곱 x 더하기 1 이거 나오는 거야? 네. 그 다음에 파이에 f1이고 이 새끼 접근하면 뭐야? 그 맞아? 네. 그 그 다음에 위 맞아 안 맞아? 네. 금이 마이너스지? 네. 이렇게 접근하면 얼마? 마이너스 파이분의 1의 코사인 파이 x야? 네. 코사인 파이 x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이 새끼 또 접근하지? 네. 더하기 알지? 더하기 맞지? 네. 그러면 더하기 파이 제곱분의 1의 사인 파이 x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자 그래놓고 그 다음부터 쉽잖아. 네. F3에 EX 접근하면 EX 제곱 접근하면 3분의 2X 3승? 네. 그 다음에 2분의 1X 제곱 그래 2분의 1X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10X 제곱 10X 3승 그 2분의 5X 4승 맞아? 네. 그 다음에 5X 제곱이니까 3분의 5X 3승 하고 플러스 C 하면 되는 거야? 네. 이해돼? 네. 네. 자, 이 파이로 죽여도 되지, 이렇게 하나. 돼요? 네. 파이 하나 죽이자. 그럼 그래 놓고, 저 상태에서, 여기가 F1, F3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항등식이니까 막 집어넣어야지. X에 0 집어넣으면, 맞아? 네. F1 나오지? 네. F1 나오고 0이야? 네. 코사인 파이는 얼마야? 1. 코사인 파이는 빼기 1이니까 아, 1이야? 네. 이거 F1이야, 다시? 인정해야 돼. 여기는 0이잖아. 네. 인정해야 돼. 인정하지? 0이고, 0이고, C네? 맞아, 안 맞아? 더하기 C야, 더하기 C? 뭔가 이상한데? 쌤, 저기. 아, 이거 빼기로 할 때, 빼기. 그지? 빼기지? 네. 왜냐면 코사인 파이가 이게 빼기 1이잖아. 그냥 1인가? 아, 0 넣었으니까 그냥 1이구나. 그러니까 빼기 F1 맞지? 네. 그래서 C는 2F1 나와? 네. 이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X에다 뭐? X에다가. 또 할 수 있는 게 또 1 증가시키고, 여기 또 F1, 여기 F3 이런 거밖에 없잖아. 네. 맞죠? 그럼 X에다 1 넣어? 네. 1 넣어도 되고, 1도 넣어야 돼. 마이너스 1도 넣어야 되고, 알겠지? 네.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이것도 F1이야? 네. 인정해? 네. 그 다음에 얘는 F1에다가 F1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이거 빼기 1이야? 네. 차근차근 하자.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이거 코사인 빼기 파이는 얼마야? 코사인 마이너스 1이야? 네. 그러면 저건 1이야 이제? 네.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네. 이건 0이지? 네. 인정? 인정해? 네.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 왜냐 여기다가 지금 빼기 1 넣었잖아. F3에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 어? 네.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 네.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5. 더하기 C. 네. 그게 EF1. 네. 여기서 EF1 주고 안 주고. 주고요. 그럼 F3 하나 나오겠네? 인정해야 돼. 네. 맞죠? 그럼 이제 X나 1 집어넣어. 그럼 F3 나와? 네. F3은. 그 다음에 F1 곱하기 1 넣으면 얼마? 3이야? 1. 3에다가 이거 얼마니? 1 넣으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얘 1이지. 네. 이번에 얘는 0이네? 네. 맞아? 더하기 F3에 1 넣었잖아. 3분의 2 더하기 2분의 1. 네. 3분의 2 더하기 2분의 1. 1 넣었으니까 2분의 5 더하기 3분의 5. 네. 인정해야 돼. 네. 인정하지? 예. 이해 됐어? 그럼 F3 알잖아. 네. 그럼 F를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럼 이제 FX 만들어졌지. 네. F7 구하려니까 F 다 뭐 집어넣으면 돼? 2 집어넣으면 되겠네. 인정해요? 네. 열심히 계산했으면 되는 문제. 알겠지? 네. 30번 접, 야, 이게, 자, 끄세요, 일단. 인성! 지금 보니까.